10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공부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아까는 복습 가까이 돼요. 특히 14분까지 가잖아요. 14분이 딱 금강경의 절반입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반복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법무님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주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분 한문 부분, 한문 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어이구나 열애석제 연등불소 어법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수보리 어이구나 보살장엄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생정정심 불웅주색생심 불웅주성향미촉법생심 흥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산왕 어이운나 시신위대부 수보리연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제목이 장엄정토분이네요.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그래서 정토는 여기는 불국토라고 번역을 해도 되죠. 깨끗한 땅인데 바로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땅이 깨끗한 땅이니까 불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장엄 정토,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우나, 어이우나 참 멋있네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전 중불광 편집장이었던 김판동 씨가 출판사를 냈는데 바로 이 이름으로 냈더라고요. 어이우나,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분은 출판사 이름이 그냥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석 옛날에 제 연등불소,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때, 연등불의 초소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좀 높여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 회상에 있을 때 법에 있어서 유소득부 얻은 바가 있었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질문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질문을 더 많이 했을까요? 수보리가 더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부처님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 여섯 번째 질문 정도 됩니다. 불야세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수보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연등불 첫 회상에 계실 때 얻은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좀 금방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열애 제 연등불소 열애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있어서 실제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느냐?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그것도 또 다른 질문이잖아요. 부처님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하이고 왜냐하면 장엄불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비장엄 장엄이 아니고 시명장엄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즉비논법이죠. 바로 이름 언어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기 위한 즉비논법이에요. 장엄이라는 것,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겠면 장엄이라는 것은 이름이 장엄일 뿐 장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이 장음이라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장음은 장음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뭐은 뭐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뭐은 뭐뭐가 아니지만 뭐뭐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이름한다. 뭐뭐라고 이름한다. 부른다. 또 한 가지는 요걸 바꾼다는 거죠. 요걸 좀 바꿔서 뭐뭐은 이름이 뭘 뿐, 이름이 뭐일 뿐, 뭐뭐가 아니다. 여기서 이름이 뭘 뿐 이걸 빼면은 그냥 이게 되는 거잖아요. 1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바로 이 직비논법은 바로 우리가 집착해서 벗어나야 될 것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상은 외모라고 했고 락샤나. 네. 두 번째 상은 이미지 리미타라고 했고 세 번째 상은 관념 쌈지냐라고 했죠. 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저는 이쪽이 더 많이 집착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름과 언어. 이름 언어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뭐은 뭐뭐가 아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죠. 시고 수보리, 그러므로 수보리여, 제보살 마하살은,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요시 생청정심,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로 다 체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이생기심. 이게 금강경의 두 번째 사구계예요. 이건 다 외우고 계시죠?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이생기심. 저는 이건 너무 글자가 많아요. 그러면 네 자로 줄여드릴게요. 응무소주이생기심. 이건 외우고 계시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범으로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다 라고 했죠. 불응주 색생심, 색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응무소주 응당범으로는 바 없이 마음을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죠. 이제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수보리 비여유인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신녀 수미산 왕만큼의 몸이 있다면, 몸이라면 그 사람 몸이 수미산 왕만큼. 그래서 수미산 왕이라니까 뭐 수미산에 살고 있는 왕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아니고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이렇게 됐네요. 네. 수미산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중왕이라는 뜻.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하면은 세종대왕이 세종은 이제 이름이고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대신 수미산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미산 대왕.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수미산 대왕은 수미산이라는 이름의 왕이 산이에요. 산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게 헷갈릴까봐 우리 종단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그다면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신 위대부 이 몸은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부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수보리연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대 세존 참으로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심이 비신 몸이 아닌 것을 심형 대신 큰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직비논법이네요. 몸이 아닌 것을 큰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걸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몸은
큰 몸이 아니지만 큰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아닌 것으로 먼저 아닌 것을 먼저 한 거예요. 아니지만 그건 큰 몸이 아니지만 큰 몸이 아니지만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이것만 딱 들어갔어요. 큰 몸이 아니지만 큰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변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 세 가지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이분은 이제 불국토의 장엄입니다. 그래서 한글 부분을, 우리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요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오. 요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준이시오.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며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살아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기는 우리 병단문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살아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뭐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뭔 말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몸이 아니지만 큰 몸이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비논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연등 부처님 처소, 아까 제가 처소보다는 회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등 부처님 회상에 부처님께서 사실 때가 있었어요. 그 연등 부처님 원어로 보면 딥방까라 부처님 들어보셨어요? 네. 딥방까라 부처님, 딥방까라 부처님 초소에 계셨을 때 그때 이름은 선해였대요. 선해, 선해. 우리 종무소에도 한 분 계시네요. 네. 선해, 선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 부처님의 전생을 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선해의 보살이었는데 그분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돈독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디판카라 부처님께 내가 꽃을 바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꽃을 바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온 나라의 꽃을 다 사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꽃을 공양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사방을 수소문해 가면서 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 분이 누구냐? 구리라는 여인이었어요. 네, 부처님의 전생은 선혜였고요. 그 여인은 구리였어요. 이 구리라는 여인이 일곱 송이의 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곱 송이의 꽃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구리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꽃을 가지고 계신데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꽃을 팔라고 하십니까? 저도 이거 정말 귀하게 가지고 있는 꽃인데 저의 원을 위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꽃인데 왜 저에게 꽃을 팔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혜의 보살이 지판가라 부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저는 그분께 그걸 꼭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꽃을 파십시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돈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이 꽃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훌륭한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이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훌륭한 신랑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꽃을 드릴 테니 다섯 송이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쓰시고 두 송이는 저와 혼인하는 약조의 의미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꽃 일곱 송이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아우 그러리다 그러리다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발목이 오랫동안 잡혔어요. 그러리다 하고는 우리라는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꽃 일곱 송이를 받았어요. 그렇게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띠빵가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곳으로 오셨는데 그곳에 그래서 오셔서 꽃을 바치려고 딱 하는데 그때 집방가라 부처님이 아주 진대 진창인데 있잖아요. 진창을 딱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창을 드리려고 하세요. 그때 선해보살이 갑자기 야구선수가 돼가지고 슬라이딩을 해갑니다. 슬라이딩을 착 해서 그분의 머리가 꽤 기니까 그게 가능한가 봐요. 머리로 거기에 진대를 착 덮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밟고 부처님의 발이 진창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꽃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디반가라 부처님이 당신은 먼 훗날 붓다가 될 것이다. 그때 호를 사가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기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특별히 얻은 바가 있느냐?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얻은 법이 있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수보리는 똑똑하잖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없다고.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내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장엄이라는 것은 뭐예요? 꾸미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 꾸미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불국토를 지키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까지가 다 장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치안도 필요하고. 질문 있어요. 네. 아니 선해보살에서 뻥친 거 아니에요? 같이 결혼한다고 호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나홍생이도 아까라 했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목이 잡혔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여러 생애 동안 선해보살과 구리는 몸을 바꿔서 계속 부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예요? 바로 생가모니 부처님과 야쇼다라예요. 그게 마지막 부부예요. 계속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상한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 그러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 그러니까 장엄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그냥 장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장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아름답게 꾸민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지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논법이죠. 이 논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보리 존자가 직비 논법으로 바로 말에 대한 집착, 언어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하사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은 바로 다시 말하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르지 않고 내는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육경이라고 하죠, 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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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형색은, 색은 색. 색성향 미축법이잖아요. 색성향 미축법은 육경이라고 하죠. 이런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보살의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또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 몸은 큰가 작은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보리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크지만 크다는 것은 진짜 큰 것이 아니라 크다는 이름일 뿐이다. 크다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언어로 이야기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직비논법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수미산이라는 것도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이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붓다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붓다는 뭐예요? 언어로 안 되는 거죠.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일 뿐이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어떻게든 뭔가 지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붓다도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붓다는 붓다가 아니지만 붓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불교가 여기 선불교 육조 현행 스님의 금강경을 금강경 연부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우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우리 선불교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 됐어요. 근데 금강경이 보면은 선불교의 소위 경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교학은 전부 언어로 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인 거예요. 진짜 그것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선을 통해서 붓다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근본적인 근거가 바로 이 금강경에 가만히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 10분에 보면은 부처님의 질문이 세 가지나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붓다가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두 번째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세 번째, 수미산 왕만큼 큰 사람은 몸이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10분에서 좀 더 살펴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선해와 구리 이야기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송이는 선혜의 성부를 위해서 성내 성부를 위해서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고 두 송이는 구리와의 부부 인연을 발언하면서 부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처를 이룰 때까지 세세생생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일곱 송이 연꽃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연꽃을 보시하자 연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가 아까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죠. 하늘에서 일산이 되어 연등 부처님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이런 비슷한 전설은 나중에도 나와요. 네, 부처님께도 한 분이 이 꽃을 바치자 그의 뭐 머리 위쪽에 그리고 어깨 쪽에 그의 부처님을 장식하면서 계속 따라갔다고 이야기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산이 되었대요. 일산이 되어서 연등불을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연등불이 나타났을 때 비가 온 위에서 물웅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웅덩이에 발을 디디어 하니까 그때 머리카락을 촥 펼쳐서
저기는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요. 예. 머리카락을 쫙 펼쳐서 바로 부처님께서 진대를 밟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대를 밟지 않게 했다고 하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읍사라고 기억나세요? 정읍사. 예. 진대를 드되올서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어디 가서 진대를 밟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진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이렇게 실제로 물웅덩이 같은 그런 진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좋지 않은 곳,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카지노 같은데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카지노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그러대요. 어쨌든 그런 곳을 진대라고 한 것 같아요. 진대를 드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선해보살의 부처가 된 이유는 불륜등불께 꽃을 바친 덕뿐만 아니다. 그냥 꽃을 바친 경우는 다른 분들도 바쳤잖아요. 왕은 그 나라의 꽃을 거의 다 바쳤잖아요. 그래도 왕이 다음 여러 생애 후에 부따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공덕이었을까? 바로 꽃을 바쳤으면서도 꽃을 바쳤다는 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것도 같은 거예요. 불국토를 장엄하면서도 불국토를 장엄했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 보살은 응당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상이 전혀 없는 장엄이야말로 진정한 장엄이다. 그래서 장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면서도 나라를 지킨다는 상은 없어야 되네요. 바로 그것이 보살의 진정한 장엄이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보살로서 살려면 꼭 부따가 되지 않더라도 진정한 보살로서 살려면 바로 이걸 배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뭐 기부하거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저희 아프리카에 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뭔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건 이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 실천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보살의 진정한 상을 갖지 않는 장엄과 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 여러 법우님들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바라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질문, 여기 이 분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질문을 잘 보면은 그 안에 답도 들어있어요. 첫 번째, 법에 대한 집착.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회상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라고 하니까 수보리는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라고 했어요.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회상에서 얻은 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연등 부처님 아래서 부처님께서 얻은 바가 하나도 없나? 얻은 바가 하나도 없는데 왜 성불하셨을까? 뭐 또 화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라고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은 알고 계시죠? 왜?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법을 얻은 것이 있다 해버리면 이미 그건 언어에 갇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엄에 대한 집착이에요. 장엄. 장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라를 위한 모든 행위는 장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일종의 장엄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것, 뭐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장엄이고 또 경찰로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 선거하는 것도 장엄이네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국토를 장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보살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국토 장엄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보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갈 뿐이에요. 오직 갈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무엇을 했다. 저는 이루겠다 이것까지 없애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집착을 하지 않은 것, 이쪽이 더 우리가 실천하기는 좋겠죠. 근데 진정한 보살은 이런 것 자체를 아는데요. 그러고서 오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냥 국토 장엄이고 보살행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범부에 가까운 사람은 그런 결심을 해야, 원을 세워야 좀 나아가죠. 이렇게 이 부분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을 하시되 만약 어떤 보살이 이와 같은 말을 지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땅히 그 성불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토 공덕 장엄, 불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보살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된 까닭인가,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 질문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다르죠. 네. 법문은 어떤 보살이 나는 국토 장엄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것이겠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고 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고, 우리 구마라 집스님은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는가 이렇게 간명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의정스님은 묘생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스님은 선현이라고 불렀고 수보리를. 의정스님은 묘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선과 묘는 같은 글자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과 묘는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같다. 묘생아,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말을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성취합니다. 장엄 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망어이다. 잘못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의정스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뜻은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장엄에 대한 집착이고, 세 번째로는 크기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이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그건 바로 우리는 크기에 대한 집착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 집착을 다 버리라 라는 가르침하고 같아요. 법에 대한 집착, 내가 장엄했다는 것에 대한 집착, 큰 몸에 대한 집착, 크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것들은 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어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크다 작다는 단지 언어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라고도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 여기서는 두 번째 사구계가 나왔죠. 네. 두 번째 사구계인데 네 가지 사구계를 다 외우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사구계를 한번 같이 읊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범소유상 대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네, 무릇 있는 바 상이 이것이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했죠. 또는 여기 부분을 모든 상과 비상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비상을 보면, 그러니까 상과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불웅조색생심, 불웅조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이시. 응당 세계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세 번째, 약이 색견아 이음 송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나는 부처님이죠, 나를 보려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요래를 볼 수 없으리라. 보고요. 마지막 일체 유이법 여몽 황포영 요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일체 함이 있는 법 유이법,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유이법이라고 했죠. 일체의 유이법은 여몽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헛개비 같고 포는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 라는 게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구계입니다.